정혜림의 발칙한 뉴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. 반값 등록금 시위에 나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여학생에게 브래지어를 벗게 한 뒤에 남성 경찰관이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요. 욕설, 폭행은 물론 변호사 접견마저도 막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정부 여당에서도 필요성에서만큼은 크게 공감하고 있다.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반값 등록금인데요. 그렇게 대학생들의 마음을 잘 아신다고 드립을 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학생들 입 틀어막으려고 난리를 치지 말던가. 그죠? 이렇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설마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? 반값 등록금 시위에 나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는데요. 사실 그 연애 가던 과정에서도 좀 여학생들이 옷이 다 찢어질 정도로 여학생들인데 뭐 그럴 정도로 연애 과정에서도 좀 무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들려왔었던 것 같은데요. 이번에는 경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이 여학생들에게 브래지어를 벗게 한 다음에 조사를 했다고 해요. 네, 뭐 네 명의 학생들에게 뭐 이 경찰관이 여성 경찰관이 일단 벗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조사를 받는 그 과정에서 남자 경찰관이 조사를 했다는 거죠.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.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되냐? 그것도 여학생들이 굉장히 수치심을 느낄 법한 상황이잖아요. 이게 일단은 뭐 말은 자기들이 이게 자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벗으라고 했다라고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상황에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가뜩이나 상대방은 어른이고 경찰인데 그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물론 속옷을 벗도록 요구받은 여학생들이 지금 4명인데요. 이 중에서 다 벗은 건 아니고 왜 벗어야 되냐? 안 벗으면 안 되는 거냐라고 항의를 해서 벗지 않은 학생도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어쨌건 이제 벗은 학생이 있다는 게 문제겠죠. 그것도 또 벗도록 요구 받았다는 것 자체도 황당한 일이고요. 실제로 이 경찰들이 왜 이걸 벗으라고 했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봤더니 이게 뭐 자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. 뭔가 뭐 속옷으로 어떻게 브래지어로 뭘 자해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. 이걸로 뭐 목이라도 맨다는 건지 아니면 뭐 와이어를 뽑아서 어떻게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법이 있대요.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이라는 게 있대요. 거기에 따르면 이제 뭐 자해 또는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이런 그 우려가 있을 때 유치인에게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 검사 복장으로 갈아입도록 하는 뭐 이런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중요한 건요.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살인, 강도, 절도, 강간, 방화, 마약류, 조직폭력 이런 죄질이 굉장히 중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위해를 가할 뭐 조직폭력 이런 하신 분들은 좀 겁이 나잖아요. 경찰을 또 때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속옷을 벗도록 하는 이런 규칙이 있다고 해요. 근데 이 여학생들이 이런 게 해당이 되나요? 살인, 강도, 절도, 강간, 방화, 마약류, 조직폭력 이거 해당이 됩니까? 그저 이 학생들이 주장한 것은 반값 등록금 해주세요. 우리 등록금 너무 비싸요. 라고 외쳤을 뿐인데 이 학생들에게 데리고 가서 자해 위험이 있다며 속옷을 벗게 만들었다는 게 이게 너무 오바 아닌가? 오바도 이런 오바가 있을 수가 없죠. 아니 이 학생들이 나 살아보겠다고 반값 등록금 외친 학생들인데 자해를 왜 해요? 그쵸? 참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도 없고 이건 일부러 이 학생들이 수치심을 줘서
그냥 고분고분 말을 잘 따르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